아이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바로 조랑말 체험인데요. 추아빠도 요즘 부쩍 동물을 좋아하는 사랑이를 위해 이곳에 왔답니다. 이게 준대. 밥 줘야 되는데. 설명 한번 드려드릴게요. 먹이를 드릴 때는 절대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손을 깨물겠죠. 자, 손바닥을 펴서 줘야 아래쪽으로. 잘 할래? 해볼래? 사랑이 한번 해볼래? 아래로 해서 이렇게. 자, 사랑도 펴서. 어이구. 오케이. 먹었네. 하나 더 줘볼까? 하나 더. 앉아서 펴. 이렇게 펴. 그렇지. 파이팅. 아이,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이거 말, 이쁘다.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 아이고, 예뻐요. 이름이 왕비예요. 왕비야, 맛있어? 해봐. 아이고. 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을 줘볼 텐데, 가구니를 잡고. 여기 잡아서 줘. 자, 잡고. 잡아서 드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줘봐. 자. 오, 힘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네가 느껴봐봐. 얼마나 힘이 센지 네가 느껴봐봐. 힘 세지? 말이. 한 번 더. 말이 힘 세. 요 친구는 이름이 폰이에요. 폰이. 힘 센다. 힘 센다. 9살이에요. 밑에 아빠. 뭐? 말 위에 까마귀가 있지. 자기도 달라고. 됐어, 잘 먹었다. 자, 먹이 주기는 여기까지만. 또 재밌는 체험을 하러 갈게요.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 해줘. 안녕. 안녕. 가자. 자, 산에 올라가자. 하나, 둘, 올라가. 옳지. 네, 그리고 사랑이를 한번 태워봐 주세요. 산 하나, 둘, 넷. 여기 잡아. 그렇지.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봐. 살살만. 아이쁘다. 아이고. 아이쁘다. 아버지가 가면서 요걸 잡고 끌어주실 거예요. 네. 먼저 고삐는 한 손으로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출발해보자. 하이. 이쪽으로 쭉 가주시고 먼저 한 바퀴를 쭉 같이 한번 돌아볼게요. 안 무서워? 어이구. 현전에는 사랑 아빠랑 탔잖아. 아빠랑 탔는데 이번에는 혼자 자네. 작년 아빠와의 오키나와 여행에서 생애 처음으로 말타기에 도전했던 사랑이. 저 初めて 乗る から ちょっと どうなのかな と 思ったんですけど 혼자 탔어? 세 마리, 네 마리 있네. 히히히히 한다, 사랑. 우와. 너무 예쁘다, 사랑. 진짜 날씨가 좋으면 진짜 더 좋은데. 와, 아깝다. 다음에 또 오자, 사랑. 여기 한번 보시고. 와, 저기 반대 있고 코도 있고. 사랑, 오늘 태어났대. 봐봐. 와, 이제 걸어 다닌다. 와, 너는 6개월 시간 지나갔잖아. 걸 때까지. 예, 안녕하세요. 날동 바자 만들겠습니다. 와, 만드는데 사람. 뭐 만들까? 이거 뭐야? 캐럿. 캐럿 똥이야? 이만해. 이거는 아빠는 그럼 물을 거. 이거는 물을 거. 캐럿 거. 사람 거는? 사람 거는 없어? 사람 또 한 번 만들어줄게. 솔직히. 이게 사람 똥 이만하거든? 이게 사람 똥 이만해. 사람 이만한 거 나와 맨날. 만져봐봐. 이거 네가 만져봐봐. 아니야. 이만한 거야. 이거 만져봐봐. 아이고.
고양이와 아빠의 말똥쿠키 과연 잘 부어졌을까요?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맛은 있겠죠? 와 박수! 어이 뭐야? 우와. 이게 솔직히 진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먹기가 좀 그러네 사람. 아 너무. 왜? 아 너무. 먹어. 왜 싫어? 먹어. 싫어 너 진짜 너무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거. 먹으니까. 먹으니까 먹으라고. 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 먹어봐봐. 아. 똑같대. 이거랑 똑같아. 무슨 냄새는 맡아. 어? 이게 사람 똥이야, 똥. 똥. 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먹일까? 아니야, 아빠 똥. 어? 아빠 똥.